어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콘토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컴퓨터가 좀 말썽이네요. 아 진심 아까 아침에 캡처카드가 또 안돼가지고 한참 실랑했는데 오늘 정말 쉽지 않는 날인 것 같아요. Why do you have a pudding on your head? Because I want some pudding. 콘토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미국에도 컴퓨터 가져가나요? 네 가져가요. 컴퓨터 두 대 다 가져갈 거고요. 모니터 두 대 다 가져갈 거고 비상용 노트북까지 같이 아주 풀세트로 가져갑니다. 아마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다만 다음 주에 이제 네 맞아요 택배로 보내고 다음 주에 한 19일부터 저희 날짜 기준 19일부터 24일까지 이제 준비하고 가서 막 저기 정착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조금 쉬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같이 보내는 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저희 날짜 기준 25일, 26일인데 미국 날짜 기준은 20... 아닌가? 어떻게 되지? 아 맞다 네 그렇죠 저희 날짜 기준 23, 24일을 쉬고요 미국 날짜 기준으로는 24일날 복귀니까 토냐는 미국 갔어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저 왜 하늘나라 갔어요? 저 천사라서? 콘토냐 헬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왜 우는 건데? 왜? 저도 내일 태국 가는데 같은 처지가 됐네요 대박! 태국에 뭐 놀러 가세요? 엔젤 왜 그러는데? 텐시 뭐 기온이 상관없지만 인정 토리님 이번에 미국 유학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유학으로 갑니다 아마 갔다가 뭐 중간에 잠깐 한 번 정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일단 제 계획은 한 4년? 4, 5년 정도 있다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약간 한번 들어올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저희 가족도 보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한 2년 후에 아 완전히 사시러 가는 건 아니었군요 네 아니에요 저 유학 끝나면 이제 비자 끝나서 어차피 한국 들어와야 돼 다행히 오늘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게 될 아파트 쪽에서 이제 최종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바로 다음 주거든요 지금 22일 날 비행기를 타는데 빵누나랑 같은 아파트 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아파트입니다 제가 빵누나보다 더 위에 층에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맞아요 진짜 요새 너무 바빠요 진심 너무 Also what is my nam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ur small love for 10 months Thank you 냐 Rawr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e membership 아리가또 Thank you 제 목소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기분 나쁘다 뭐 지금 피곤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약간 목이 이상해 좀 감기 걸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좀 갔습니다 내일 미올이랑 지금 가라오케 콜라보 있는데 지금 민폐 예약이거든요? 지금 민폐 예약이라 그렇네요 근데 뭐냐 제가 갔는데 감기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알레르기성 기침이랬나?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기침에 약간 그 역류성 식도염에 뭐라 그랬지?
또 목이 부었대요. 뭐 모시기 모시기래. 그래서 막 감기라서 사람들한테 옮기진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밖에서 기침하면 엄청 눈치 보이잖아. 저 이제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밥 먹고 또 계속 앉아있고 이래서 또 생겼나봐요. 그래서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자, 기침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해가지고 열받아서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뭐 그냥 똑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알레르기성이 맞대요. 근데 어떻게 알레르기성 기침이 있죠? 알레르기성 비염도 있거든요? 근데 비염이면 대체 뭘 기침까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불공평해. 왜 나만 다 있는 거야? 요즘엔 눈치도 안 보여요. 그냥 시원하게 하셔도 됩니다. 하긴 많이 걸리시긴 하셨죠. 저도 그런 비슷한 사정이 있었어요. 세상에. 슬프다 슬프다. 요새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제랑 그저께, 제가 그저께 이제 저희 조카가 이제 고1이거든요? 근데 막 벌써 이모임. 제가 그렇게 안 늙었는데 뭔가 이모라 부르면 되게 좀 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촌수가 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벌써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이제 저 미국 간다 그러니까 그럼 이모랑 같이 놀고 싶다고. 이모랑 같이 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뭐 어디 갈래? 그랬더니 또 홍대를 가고 싶대요. 근데 아 홍대 그러니까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거절을 하려다가 아 또 약간 평소에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럴까? 하고서는 그래 홍대 갈래? 그러고서 갔는데 그날 눈이 올 줄 모르고 나갔다가 진짜 눈만 진탕 맞고 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약간 아 벌써 늙었나 좀 힘드네요. 그다음에 아임노우님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big smaller for 5 month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big smaller for 5 months. 감사합니다 멤버십 짱이에요. 신세대이 뭐 흔하지 않은데. 아 신세대 이모 그쵸 흔하지 않지. 갔는데 막 이제 고1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사진 찍는 걸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밥 먹는데 진심 사진만 찍음. 옆에서 막 계속 사진 찍고 여기서 찍고 너무 귀여웠어. 미국 가서도 가끔 방송하실 건가요? 가끔이 아니라 저희 지금 평소 방송하는 시간대에 맨날 합니다. 시간 안 바뀌어요. 자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으로 미국에서 8시 밤 8시 저녁 8시 네 여자예요. 여자인데 여기서 막 인생 네컷을 찍지요. 근데 보통 저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찍으러 가면 막 그냥 그 이렇게 슬림하고 얇은 거 아시죠? 딱 4개 이렇게 딱 있는 거. 그러면 그게 제일 싸요. 한 4,000원인가 그래. 그리고서는 그거 찍어서 이제 친구들 명수만큼 그냥 나눠서 이렇게 갖고 어 대박 오늘도 사진과 추억을 남겼군 집 가서 다꾸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챙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 조카가 진심 인생 내 것의 진심이에요. 진짜 나 이렇게 진심인 사람 처음 봤어. 처음에 이제 막 찍으러 갔는데 아 꼭 큰 걸 해야 된대요. 그 쬐끄만 이 4개짜리 안 되고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그것도 5,000원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막 사진 딱 찍었는데 또 하나 더 찍재요. 그래서 어? 하나 더? 진짜? 그래도 또 하고 싶다니까 어떡해 또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찍었는데 아 이모 근데 나 또 혼자 찍을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혼자 또 찍겠다고. 그래서 아 찍고 와 그랬더니 이모 안 찍어? 우리 하나씩 찍고 교환하자 이래가지고 교환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인생 내 것만 한 세 번 찍고 왔습니다. 저는 사진 찍긴 하는데 인생 내것 가서 그렇게 많이 찍어본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재밌었네요. 그리고 또 맛있는 팬케이크 집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가서 엄청 맛있게 먹고 또 뭐했지?
아, 맞아. 거기 이제 가면 소품샵이나 스티커샵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유나랑 이제 빵 누나랑 저희 신스랑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니까 이제 대충 선물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약간 맨투맨 티를 샀어요. 맨투맨 티. 근데 이제 유나 거는 저희 빵 누나 거는 보라색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스누피 그려져 있는 좀 귀여운 느낌이고. 신스 거는 뭔가 좀 깐지나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까만색에 뭔가 흰색 레터링 되어 있는 뭐 그런 그 맨투맨 티를 샀거든요. 거기에 이제 편지 써주려고 편지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였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추웠고 정말 눈을 맞고 나서 그치 몸살이 안 걸릴 수가 없지. 우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상비약 같은 것도 꼭 챙겨가시길, 미국 보험의 살인적인 비용이. 맞아요, 미국 장난 아니야, 진짜. 비보험으로 병원 가려면, 아, 에바예요. 자, 그 말씀 해드렸나? 제가 미국인 조카가 있어요. 그니까, 둘다 고1인데요. 제가 지금 말한 조카는 이제 한국에 있는 조카, 여자애고, 미국에 있는 조카는 남자애예요. 근데 걔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인데, 얼마 전에 엄청 아파가지고, 막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일처리가 다 느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게 특실 같은 게 아니면, 그리고 막 원인을 잘 모른다 했대요. 그러면 이제, 각 분야별로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 약간 특실 같은 데를 가야 그 본인이 안 움직이고 한꺼번에 다 와서 봐주시나 봐요. 그리고 뭘 해도 좀다 1순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특실을 잡은 거죠. 그랬는데 한 1억이 나왔대요. 1억. 물론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1억이 좀 넘게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식겁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보험이 있었으니까 자국민이고 자국민 보험이 있어서 얼마 냈다더라? 1,000만 원인가? 냈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근데 너무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 근데 다행히 이제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이젠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며. 맞아, 앰뷸런스 당연히 돈 내야 돼. 저희 한국도 앰뷸런스는 돈 내야 돼요. 혼냐님 아예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한 4년 정도.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학교에서 이제 기본적인 의료보험은 들으라고 약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6개월에 얼마더라? 1,500달러인가? 1,600달러인가? 얼마지? 좀 비쌌거든요? 1,690달러였나? 6개월에. 아, 병원에서 오는 건 유료인 걸로 알아요. 아, 그렇구나. Good evening, hello! 콘토냥.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보험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도, 막, 이가 부러졌어. 뭐, 이런 경우? 이제 미용적인 건 전혀 안 되고요. 뭐, 장염에 걸렸다든지, 장티푸스, 이런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거는 이제 보험이 90%를 커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10%는 제가 내야 되는 거. 근데 그래도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유학 중에 아프지 않으시길 감사합니다. 다행이야, 다행. 90%를 커버해준 데서 다행인데, 다행과 동시에 이제, 그래도 10%도 많을 것 같다는 불안함? 그냥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죠, 뭐. 마약도 조심해요. 당연하죠. 무셔, 무셔.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학교가 끝나잖아요? 학교가 끝나면은 바로 집에 와서 방송 시간이어가지고 뭔가 그런
그런 거에 좀 노출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아, 우리 파티하고 놀자라고 해도 이제 방송하러 이제 와야 되니까.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 마약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가 있다니 조심하세요. 오,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폐는 죽지 않는 것이 다행히 국룰이네요, 이건. 무섭다, 진짜. 그럼 그거 하고 눈 한번 비비면 그냥 막 쓰러지나? 그런 건가? 아, 펜타닐 같은 거? 진짜 쓰러진대요. 와, 너무 무섭다. 아, 손만 대도 피부로 흡수된다고? 펜타닐은 그 패치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피부로 흡수되는 종류구나. 무서워요, 무서워. 그럼 아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발적 아싸라고 하죠, 뭐. 자발적 아싸. 제가 선택한 거임. 근데 실제로 미국은 그런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그 지폐 거래를 많이 안 한대요. 거의 다 카드로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현금을 얼마나 챙겨가야 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 미국에 있는 사촌 오빠가 그냥 카드 와서 만드는 게더 낫고 그다음에 저 지금 있는 막 비자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에서도 당장 사용 가능하니까 미국에서 카드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그걸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계셔도 언제 한국어 방송도 가끔 하시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난다면, 제가 미국 시간 기준 정말 일찍 일어난다면 켜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서머타임이 끝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9시 반이면, 미국은, 새벽 4시 반입니다. 새벽 4시 반. 뭐, 적어도 제가 있는 곳은. 네. 제 평소 방송 시간은 그냥 똑같을 거예요. 미국 시간 저녁 8시가 저희 시간 1시입니다. 오후 1시. 새벽 4시에 방송해도 한국인은 언제나 당신을 주시할 겁니다. 아마도. 네, 아니, 저도 하고 싶은데, 가끔 이제 일찍 일어난다, 아니면 밤을 새울 계획이 있다 하면은 킬게요. 뭐, 과제 하다가 빡치면 새벽에 방송하죠, 뭐. 벌써 미래가 보인다. 이제 레포트 쓰다가, 안 해. 이러면서. 일단 저도 출근 시간이라 잠깐 볼 수는 있을 텐데 채팅은 하나도 못할 듯.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머리가 아픈데 벌써. 저는 서부로 가요. 서부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아,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어. 과제하다 갑자기 뱅혼하고선, 아, 과제하기 싫어서 하는 방송. 이러면서. 나도 토냐 방송 참여하고 싶다. 대표님 재택근무하게 해줘요. 이런, 이런. 과제하다가 빡세면 켜놓고 한다는 셈 치시고, 작업방송이라고 올리시고, 입 심심하실 때 말씀하시면서 하셔도 될지도. 맞죠, 맞죠? 자, 요새 작업하는 방송 키면은 거의. 작업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래도 님들이 보고 있으면 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그래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켜놓고 정작 하기 싫어서 떠들고 있는 뭐 그런 게 되겠죠. 다음부터 한국어 방송 트위치인가요? 트위치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트위치를 쓰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사실 그랬어. 사실 그랬는데 막 뭐지? 무슨 기능도 없애고 막뭐 뭐시기 뭐 어쩐다 해가지고 아카이브도 못 본대 뭐 이것도 안 된대 다시 보기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아뭐 그럴 바엔 어차피 평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안녕 바이바이 했습니다.
보니까 트위치 이제 좀 답 없어졌어요. 슬퍼졌어. 클립도 관리가 안 돼요? 세상에나. 맞아, 어떻게 1080p를 없애요? 진짜 에바야. 미국 경찰들한테 어떤 의심으로 걸리게 되면 주머니에 뭐 꺼내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칼 들고 다녀야 되나? 미국도 물가 엄청 올랐다던데. 일단 환율이 에바잖아요. 아, 클립인데 스트리머가 관리 불가하다고? 어떻게, 왜? 왜? 아, 조심스럽게 손에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총 맞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으면 큰일.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심으로 걸리게 된다라는 전제는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배고프다고 갑자기 사람을 물어뜯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맞아. 그래서 오늘의 방송 컨셉은 뭔가 저한테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으셨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다 물어봐라 라는 방송인데, 이제 저희가 거의 1주년이 되어 가잖아요. 3일 뒤에 1주년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뭐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다, 뭐 이러면 다 물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벌써 1주년이에요. 벌써 금방이야. 진짜 금방. 진짜 완전 코앞이야, 코앞. 영어 공부는 어찌 하셨나요? 저는, 그러게요. 저는 그냥 학원 다녔 학원 다녔는데 학원 다녔습니다. 딱히 뭐한게 없는데요. 그냥 학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니요, 저희 가족분들 완전 한국 분이세요. 근데 저는 영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 유일하게 좋아했던 학원이 영어 학원이었음. 원래 뭔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당근 왜 싫어하시나요? 맛없잖아. 진짜 저는 처음에 당근 먹고 너무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아마 초딩 때였던 것 같아. 초딩 때 급식에 뭔가가 나왔는데 씹었는데 진짜 개 에바적으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당근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맛이 없어가지고 저게 뭐였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뭔가 좀 이상하게 나왔던 게 급식에 당근이었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생당근, 이게 그 당근인가 하고 한입 깨물었다가, 아, 진짜 역시 너무 너무 에바적으로 맛이 없어가지고, 진짜 싫어요. 생당근 주스도 싫어요. 전그 당근의 향이 너무 싫어요. 지금도 한 번씩 시도하지도 않나요? 너무 싫습니다. 진짜 생당근 왜 먹는 거지? 사람이 먹으라는 음식이 아닌데. 인정? 인정. 진짜 진짜 와. 저 당근 케이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는 당근 잘립니다. 그러시면 뭉근하게 익혀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감자하고 간장에 볶아서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면 낫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당근을 먹어야 돼요? 아, 그 조만간 먹는 거는 해야죠, 해야죠. 네. 해야죠. 아, 저는 진짜 안될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사실 그냥 그 5,000불에 일부러 그걸 넣었던 이유가, 에이, 설마. 설마 우리가 5,000불을 달성하겠어? 이러고서 넣은 건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가지도 튀기면 맛있는데 안 먹잖아요. 저 가지 튀김 좋아하는데, 저 지삼선 진짜 좋아하는데. 대학살 당하고 있어.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 많더라고요. 그니까.
맞아요. 저희 이제 토냐 데이트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지막에 진짜 와 장난 아니게 엄청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는 어패류 해산물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어서 그 외의 것들을 먹어서 그런지 맛없어서 맛있어서. 아 하긴 어패류 해산물 못 드시면은 그렇지. 그 제가 어떤 질문을 봤는데 놓쳤네. 하여튼 그 다른 질문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디에 어떻게 스테이 하시냐고, 뭐 홈스테이 하시는지 아니면 뭐 기숙사인지 여쭤보셨던 걸 봤었는데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서 못 읽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홈스테이나 기숙사나 아니면 쉐어하우스를 들어가기에는 제가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저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 제 방송에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아예 아파트에 원룸을 잡았습니다. 네네. 일단 뭐 당장 좀 처음 가보니까 어떤 부분 어떤 집이 좀 싸고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거를 모르겠어서 일단은 첫 해는 조금 비싸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살다가 이제 좀 알게 되고 주변에 뭐도 있고 이런지 좀 알게 되면 아마 이사를 한 번 더 가게 될 것 같긴 가게 될 것 같긴 해요.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미국 거주할 때 한 달에 600불인가 냈던 것 같은데 600불이요? 600불이면 요즘에 그런 집 없어요. 600불 없습니다. 600불? 1000불짜리도 없던데? 저 1200불짜리도 진짜 막 있잖아요. 막 와 여기 사람이 살아? 이런 게 1200불이었어요. 진심. 반값 미쳤다니까요. 진짜 반값이요. 와 반값이 미쳤습니다. 도심지로 알아보셔서 그러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일단 1번 이제 차를 못 몰아요.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 좀 사고 낼 것 같기도 하고 그 잠깐 살면서 차를 중고차를 또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웬만하면 학교로 걸어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보다 보니까 더 비쌌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물가가 비싼 것도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4년 있다 오는데 일단 1년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있다 보면 좀 더 싼 데가 나오겠죠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비싸요. 네, 우버나 렌터카도 방법인데 제가 운전을 전혀 못해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면을 처음 따가지고 거기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 그래서 그걸 물어주거나 아니면 고쳐야 돼 이럴 바엔 그냥 대중교통 타겠습니다. 아니면 걷는다 차라리. 아우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야 그것도 보험비를 내야 돼.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어우 보험료 아 그것도 머리 아파요. 안돼 한 달에 2000불 벌어도 500밖에 안 남네. 그 집값이요? 집값 미국은요 집값이 예를 들어 1800불이라 쓰여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말 순수 집값이고요. 거기 이제 관리비 추가 거기에 또 뭐 추가되더라? 뭐가 이렇게 추가돼요. 추가되면은 정작 거의 그 쓰여져 있는 가격에서 2000불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이 뭐 1850이다 이러면은 이제 2050 이렇게 뛰어요 갑자기 월세가 뭐 이것저것 막 붙어가지고.
아, 미국은 신용카드 없으면 렌트카도 잘안 빌려주는구나. 네, 관리비 따로, 뭐, 또 모바일비 따로 나가요. 그래서 그건 정말 거기 쓰여 있는 가격은 순수 집 렌트 비용이고요. 룸메이트 구하면 좋을 텐데 방송이 있으시니. 그니까요. 맞아, 맞아. 물건 살 때도 부가세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장비 사는 것도 제가, 아니, 미국에서 사니까 훨씬 싸던데요? 이러고서는 결제 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순간, 거기에 텍스. 이따시만하게 붙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싼게 아니야, 진짜. 전혀, 전혀.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살려던, 트래커, 3D 트래커가, 그게 이제 5,000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면 그700 얼마예요. 한국 돈으로, 하나로. 근데 이거를, 그러면 미국으로 시켜야 훨씬 싸겠네. 그러고선 저 어차피 미국에 가니까 미국으로 시켜야지? 이러고서는 봤는데. 봤는데. 와, 진심. 진심 에바였어요. 이게 택스가 붙으니까 다를 게 없음. 약간 사기당한 기분? 맘에 안 들어. 아, 한국이랑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려면 부가세 같은 걸로 거둬야 해서 나중에 붙인다고 들은. 아, 그렇구나. 그렇더라고요. 익숙해지겠죠. 나중에 알바라도 하실 건가요?가 미국의 저희 그전 대통령님이 트롤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을 할, 유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알바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돈을 못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셔가지고. 네, 비자도 애초에 학생 비자인데, 예전에는 막 이래저래 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알바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취업이랑 달리, 그러니까 알바를 허용을 해줬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름아름 이렇게 알바가 불법은 아니었는데, 그쵸, 몰래라도 이게 가능했었는데 요새는 모르겠네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알바까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 제 몸이 10개가 아니라서. 네, 그건 좀 무리예요. 많이 무리입니다. 네. 분신술 스킬 북사합니다. 한 5개 있으면 가능하다. 5개 한놈 재우고, 한 놈, 학교 보내고, 한놈 방송시키고, 한놈 작업시키고, 한놈 알바 보내. 이러면 되겠다. 와우. 이성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토리님 미국에 무슨 일로 가요? 이미 여러 번 말했으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 유학 갑니다, 유학. 학교 갑니다, 학교. 학교 갑니다. 샤벨, 토니아로 나눠서 각자 일시키죠. 아, 좋은 생각이야. 미국 세금 신고 무지하게 빡세다던데 유학생은 세금 신고 5년간 유예던가? 근데 돈을 안 버는데 세금 신고를 왜 하죠? 세금 신고를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예, 네, 저는 한국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세금을 냅니다. 네. 졸업하면 무슨 일 하실 건가요? 대학은 어떠신가요? 사양하겠습니다. 싫습니다. 대학원까지 갈 만큼 학업에 진심이 아닙니다. 네. 저는 졸업하면 취직할 겁니다. 돈 벌래요. 아우, 대학원? 아우, 싫습니다. 세금 낼일 있으면 IRS가 친절하게 찾아. 와, 무서운데?
대학원형에 처하는 거예요. 아, 싫어요, 싫어요. 지금 졸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교수가 저를 대학원에 데려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 싫음, 싫음. 아, 싫습니다. 어우, 싫어, 싫어. 취직해도 방송은 계속 가능하겠죠? 당신 너무 멀리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최소 4년 이후거든요? 최소 4년. 그, 진정하세요, 진정. 저는 제 전공이 이제 경영이거든요. 세부적으로는 경영 마케팅이어서 관련된 무언가를 하고 있겠죠. 뭐 저도 제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그때 가서 봅시다. 졸업하시고도 전업으로 방송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가 뭐 4년 뒤에 완전 뭐 유명해졌어. 완전 뭐, 샤벨 토니 하면 누구나 다 알아. 그러면 뭐 그냥 전업으로 방송하고 있지 않을까요? 버튜버에서 경영진으로 이직. 대표님이 가지 말라고 안 붙잡으시던가요?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그냥 잘 갔다 오라고 해주셨습니다. 토냐 상물에. 가서도 방송 계속 하시죠? 네! 방송 계속해요. 저희 평소 방송하는 시간이랑 똑같이 맨날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 월요일 아마 그래도 일주일에 두번 쉬어야 될것 같긴 한데, 이제 월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될것 같고, 물론 미국 날짜 기준 월요일. 왜냐면 제가 월요일 날 그게 있어요. 미적 수업이 늦게 있어가지고. 미적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필수 과목이던데요. 네, 뭐 들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월요일 날좀 저녁 좀 늦게 있어가지고. 네, 미국도 시간표 짜야 돼요. 그 뭐냐 수강 신청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적당히 제가 금공강을 만들었어요. 금공강. 아싸! 금공강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신나요. 지금 금공강. 우! 카티노님 미국 여행 컨텐츠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카티노님 채널 빨리 가서 봐주세요. 저희 오리지널 곡 일러스트 그려주신 분인데요. 완전 대박적 일러스트레이터님입니다. 그건 훌륭하게 해내셨군요. 당연하죠. 어? 저 쉬는 날에 진심임. 금토일 일단 쉽니다. 금토일 학교 안 가. 금공강 못 참지. 방송 노트북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 컴퓨터 두 대 다 싸갑니다. 컴퓨터 두 대 다랑 모니터도 두 대 다 싸가고요. 노트북도 추가로 들고 갑니다. 걱정 마세요. 택배로 보낼 건데, 뭐 고장, 그러니까 가는 길에 고장 나지 않는 한은. 비용이 미쳤습니다. 비용 미쳤는데, 가서 사는 것보단 싸가지고. 아, 에따찌조아님 감사합니다. 핀 해놓을게요.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궁금하실까봐. 한식 그리면 코리안타운 가시려나? 있지 않을까요? 있나? 있으면 가서 뭐 순댓국이라도. 근데 미국에서 먹는 순댓국 비쌀 것 같아.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격이면 순댓국밥이 몇개 이러는데 거기 가면 왠지 순댓국밥이 좀 사치 음식이지 않을까? 맞아, 소주도 가격 장난 아니고. 나 미국엔 그 맛이 좀안날 듯. 아, 지금은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저희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지금 정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주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먹는 황홀이 3만 원이라고요? 안 먹어. 아, 그냥 내가 튀겨 먹을래, 닭 싸서. 어차피 소주는 잘안 드시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소주 잘안 먹어요. 보통 맥주나 와인 마셔가지고. 제가 입맛이, 그러니까 되게 서양 음식만 먹어요. 제가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해가지고. 황홀은 국내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가? 얼마였지? 황홀 먹은 지꽤 오래됐어. 미국은 소고기가 조금 더 쌌었는데, 제가 예전에 인디아나주에 있었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또 모르죠. 또 비싸졌을 수도. 저술 엄청 약해요. 저 와인 한잔 이상 마시면 이제 슬슬 막 어지럽고, 막뭐 많이 안 먹고 먹었다 이러면 두잔 마시면 벌써 막 눈앞이 까매짐. Can we pretend to experience terrible Korean food in America? I'll do like a little review of terrible Korean food number 1, 2, 3. 황홀이 2만 원. 2만 원. 다리만 있는 게 2만 원. 근데 물가 미쳤어. 이제 다 너무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노래 연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학원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노래 연습은 제가 원래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올해 한 3, 4월? 4월 정도부터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받고 있는데, 또 미국을 가면 이제 레슨 못 받으니까 되게 짧은 레슨 기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노래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 전엔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하다가, 유튜브에 치면은 요즘에 이렇게 좀잘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노래 잘 부르는 법, 뭐, 보컬 레슨,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약간 영상으로 노래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랜선 레슨을 해야 되나요? 녹음실 미국은 더 비싸지 않으려나? 레슨 못하는 거죠, 뭐. 못하는 거임. 토냐 버전 만개화 1절이라도 언젠가 듣고 싶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음색이 좋으시던데. 감사합니다. 그 미국 가서 레슨까지 받는 건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favorite Korean food? I like 불고기. 저 불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아, 불고기 덮밥 먹고 싶다. 갑자기. 불고기 덮밥. 아, 오늘 청국장에 밥 비벼 먹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한국 사람 같다. 방금 아까까지만 해도, 아, 저밥잘안 좋아해가지고 빵순이라 거의 서양 사람인데 이래놓고 청국장에 밥 말아 먹고 왔대. 솔직히 학교 방송만 해도 대부분의 시간이 날아날 것 같은데. 그니까요. Yes, I just said I want to eat some at the moment. 식성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니요, 사실 밥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요새 정말 이유 없이 살이 빠졌거든요? 저 아까 저기 짐 무게 재느라고, 그러니까 요새 짐 무게 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뭐냐, 이게 저희가 무료로 갖고 탈수 있는 게 23kg짜리 가방 두 개에 그 10kg짜리 이제 기내용 가방 하나, 이렇게 수하물 두 개에 기내용 하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23kg가 넘어가면 이제 추가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kg 추가에 10만 원 추가인데 비싼 거 타시나 봐요. 그냥 이코노미석인데요. 이코노미석이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까지 가는 거라 두 개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나 봐요. 근데 23kg짜리 두 개인데 이거를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3대 항공사를 이제 저희 아빠의 그 마일리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그 뭐시야 이거를 재려면 이 가방을 바로 체중계에 올리면은 그게 안 돼요. 제대로 집계가 안 돼서 제 몸무게를 달고 가방을 들고 제가 몸무게에 올라가야 이게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무거운 거는 이제 아빠가 좀 도와주셨고 이제 가벼운 거 재느라 제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진심한 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뭐지? 아싸! 이러고 있었어. 땡기는 건 다 드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지나면 그때 안 먹었던 거 떠올리게 돼서. 그럼 이제 곱창, 대창이죠. 요즘 추워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신 걸지도. 아, 맞아요. 그거랑 이제 스트레스랑 이것저것 합쳐져서 그런데. 아, 맞다. 여러분, 노래, 어떤 분이 이제 노래 물어보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번에 또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래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좀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에픽 세븐이랑 게임 아시나요? 네, 아, 네. 그 에픽 세븐에서 이번에, 이제 그, OST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OST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Always With You라는 곡의 이제 일본어랑 영어 버전 오피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아마 음원은 이미 그 스토브 홈페이지, 그 스토브 카페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뒷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와!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기회 주신 에픽세븐 관계자님들 감사합니다. 와, 미국 가면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나요? 그거 아세요? 그 연예인들이 캘리포니아 가면 꼭 가는 국룰 햄버거집 인앤아웃 버거 있잖아요. 그냥 궁금했어. 괜찮대요,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면 우리 잊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3대 햄버거였나? 거기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고든 램지 버거를 갔었다가 여기 서울에 있는 고든 램지 버거를 갔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비쌌는데 약간 그 램지 아저씨 버거가 좀 생각보다 실망이어서. 맞아, 파이브가일스도 되게 맛있대요. 거기도 좀 궁금해. 근데 뭔가 건강한 맛 인정. 건강한 맛은 인정인데 막 아, 그돈 주고 먹을 만한 맛인가? 어차피 버거는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감안하고 먹는 건데 좀 너무 건강한 맛 나니까 좀 킹받고 좀 그랬어. 그리고 이제 가격 생각하면 더 킹받고. 파이브가일스 고기 존맛탱이요. 맛있겠다. 호랑이는 육식이야. 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육회도 진짜 좋아. 3만원 중 1만원은 인스타 갬성값입니다. 인정. 성수에 램지 피자 식당이 생겼어요? 진짜? 안 갈래요. 안 갈래. 아, 저는 그 램지 버거 가보고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비슷할 거 아니야. 또 건강함 이러면서 또 묘하게 헬적화 되었을 것 같아서 싫습니다. 네. 아, 평이 좀? 아, 그래, 안 가야지. 무한 뷔페 피자 가게래요. 아, 진짜? 램지답지 않은데? 오, 아, 사람이 많아서?
성수에? 가볼까? 무한리필인데 40분에 6조각 먹을까 말까라 비추 인정합니다. 아, 리필 되기 전에 다 가져간다고? 에반데. 롯데월드 쪽에 고기파이 맛있는 데 생겼다는데 거긴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고기파이요? 어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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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게 정보 알려주시면 제가 먹어보고 후기 알려드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뷔페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먹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뷔페가 아니잖아. 아 그럼 거기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겠다 고기파이. 아 찾아봐야지. 잠만 잠실에 있단 얘기일 거 아니야 롯데월드면. 기다. 잠실 고기파이 석촌호수 송리단길? 진저베어라는 집인가요? 진저베어? 송리단길에 있네요. 대박이다. 아 청키 미트파이인가요? 아 청키 미트파이. 기다. 미트파이 청키파이. 아 롯데월드 모래 생긴 집인가요? 청키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송리단길에 있는 건지 롯데타워에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파이가 동그랗는데 사각으로 변해서 아쉽다고 하는데 맛은 엄청 있다고 하네요. 궁금해! 어 진짜 궁금해. 근데 지금 위치들이 좀 비쌀 것 같긴 하다. 송리단길 진저베어입니다. 오. 가보겠습니다. 자 갔다 와보고 후기 알려드림. 어, 사람 진짜 많은데요? 지금 후기 약간 그 블로그 보고 있는데 뭐야? 대박. 근데 이거 되게 비싸 보이는데요? 맛집에 너무 진지한 한국인.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맛있다? 먹어봐야지. 평일 오픈 가면 사람 없어요 추워서. 오케이 오케이 평일 오픈런 갑니다. 몇 시에 여냐 여기? 잠실 송리단길 어 진저베어 12시에 시작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오픈런 할만한데? 고기파이하고 트러플 크림파이 맛있대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저베어 근처에 뉴욕 베이글 입점한 곳도 있는데 거기도 맛집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박인데? 어 진짜? 12시에 시작한다는데? 진저베어 송리단길 12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 이라고 네이버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맛있겠다! 어젠 또 10시였어요? 매일 다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다들 맛집 잘 아리시네. 그니까요. 아니면 업데이트를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업데이트가 좀 늦더라고요. 아 그래요? 블루베리 파이 초콜릿 무스 파이 이것도 맛있겠다. 망고 치즈 파이도 맛있겠네. 이건 약간 디저트 느낌인 것 같고. 아 나 갈래. 나 진심 갈래.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안돼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내일 미오리랑 가볼까?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갈까 했는데 갑자기 눈 내려서 그냥 집으로 도망침. 이런. 아 잠만. 근데 내가 내일 간다 얘기하면 님들 와서 또 어? 막 어? 미오리랑 토냐가 왔나? 이러면서 막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안 됨. 안 해. 안 가. 오픈홈 하실 때 가시는 거 추천 베이글집은 웨이팅 기본 1시간이에요. 아... 웨이팅 너무 길다. 사람 많아서 먹기 바쁠 듯. 배달은 안 되는 거. 이런 집은 보통 배달 안 하셔가지고 한 사람 많아서 그거 기다릴 틈이나 있을지. 아, 그 정도로 사람 많아요? 아, 너무 궁금해졌어. 세상에나. 얼른 먹고 빠져야겠다 그럼.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일 미오리랑 그 저기 뭐냐 가라오케 방송 있는데 지금 좀 솔직히 좀 기대되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긴장돼요. 내일 딱 가서 노트북을 딱 켰는데 딱 열었는데 아씨 이거 또 막 세팅이 안 돼가지고 또 막 한 시간씩 늦어지고 이러면 너무 아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 롯데월드 한번 다녀오시고 가는 것도 괜찮으려나? 아 롯데월드 가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 가고 싶네. 근데 저번에 미우리랑 그 뭐냐 할로윈 때 한번 갔어가지고 전 사실 미우리랑 에버랜드를 가고 싶습니다. 겨울에 에버랜드 약간 크리스마스 때 가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니면 봄. 내일 영하 12도라고? 아우 안 가. 얼어 죽을 일 있나? 아 싫습니다. 아우 미쳤나봐. 와 미쳤네. 크리스마스 장식 아마 그 할로윈 끝나자마자 바로 크리스마스 장식 해가지고 지금 완전 피크일 것 같은데. 눈싸움 하고 싶다. 눈싸움 잘하세요? 애들 맨날 눈싸움 하면은 거기에 얼음 부어가지고 얼려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막 다쳐서 혼나고 이랬는데. 롯데볼 앞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쭉 내놨더라고요. 오 대박. 돌을 넣진 않아요. 돌을 넣진 않고요. 이제 좀 물을 뿌리면 돌처럼 딱딱해진다. 돌처럼 이렇게 얼잖아요. 추우면. 영하 3도에서 6도인데 지금 그러게 몇 도지? 저 추워가지고 지금 약간 그 황토팩 아시죠? 황토팩 데워서 잠옷 위에 그 털 그 코트 입고 지금 담요 덮고 이러고 있습니다. 나른해. 최저 영하 9도라고요? 와 미쳤다. 목디랑 명치 핫팩 붙이면 노곤. 아, 참 가시면서 매트 같은 것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제가 매트 같은 거는 가서 사는 게 더 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무게가요. 이게 가방을 23kg짜리 하나 더 추가하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10kg 초과하면 또 10만원이어가지고 매트까지 가져가기 좀 힘들 듯. 가서 산 게 쌀 것 같아요. 매트는 그 무게 생각하면 가성비가 좀 안 좋은. 너무 비싸. 머리는 한국에서 하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에도 비쌌던 것 같은데. 맞아요. 머리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저는 머리를 가만 못 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미 많이 손을 댔어서 굳이 미용실 한 번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갑자기 또 변덕이 생겨가지고 한 두 달 전인가? 쯤에 완전 단발로 쳐버렸거든요. 근데 많이 길었어요. 이제 많이 길어서
한 어깨 조금 더 위까지는 왔음. 미오리랑 만날 때 누가 먼저 만나자고 대시하는 편인가요?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어떨 때는 제가 오늘 이거 하러 가자 이러고, 어떨 때는 미오리가 오늘 이거 하러 가자 이러는 편. 그래서 시간 되면은 보고.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 눈 보기도 힘들 듯요. 맞아, 거기는 거의 영하로는 전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루코는 9살 컷, 진심. 약간 그 유치원생 컷. 그래서 3D 방송 때 머리카락이 아예 안 보였군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매체기는 그 괜히 했었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머쓱 안 하셔도 돼. 더울 땐 얼마나 더워지나요? 그러게, 얼마나 더워지지? 캘리포니아 여름 날씨, 여름 온도.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아. 서머 클라이밋. 50에서 뭐라는 거야? 50에서 90 파렌하이트라는데요? 그러면 화씨면은 섭씨로. 아니요, 근데 화씨예요, 화씨. 그럼 섭씨가 어떻게 계산하지? 2로 나눠서 뭐 더하는 거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화씨, 섭씨, 변환. 공식이 있네요? 뭔데? 아, 30... 왜? 뭐라고? 아, 32를 빼고 9분의 5를 곱하래요. 안 해, 안 해. 화씨 50이 섭씨 10도래요. 뭐야? 그렇게 안 덥잖아. 90도는 섭씨 32도? 아, 그렇게 안 덥네요.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쾌적하잖아? 뭐야? 베이지역이니까 북부죠, 북부? 다행이네, 꽤나 쾌적하네, 꽤나. 건조해서 좋구나. 다행이다. 적어도 더워서 죽진 않겠네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겨울에 되게 춥다 그러던데, 막 1도까지도 내려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빵 누나한테, 나 혹시 털옷 가져가야 돼? 그랬는데, 혹시 모르니까 챙기라고 하던데, 그렇게 춥진 않대요. 근데 요즘에 좀 춥다고 그냥 갖고 오라 그래서 아마 털옷을 입고 갈 것 같아요. 무겁잖아, 털옷. 가을 코트 정도로 챙겨가는 게 나으려나? 코트는 좀 있고요. 좀 넣어놨고 이제 털옷 하나. 약간 좀 좀 많이 춥다 할 때 입을 만한 털옷 하나 정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방을 거의 다 쌌고요. 오늘 몇 개 챙겼지? 그 화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수화물 두 개 끝냈고 마지막 하나만 해결하면은 아마 수화물은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니까 이제 진짜 짐 싸는 걸 끝내놔야 다른 걸 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네. 에? 18도까지 올라가요? 뭐야, 따뜻하잖아. 아, 롱패딩은 좀 많이 과해요. 털옷 입고 가면 공항 가자마자 개더워요. 진짜요? 근데 한국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 패딩은 부피도 크고 거기는 롱패딩은 진짜 안 입는 정도의 날씨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여름은 또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예전에 1월에 뉴욕으로 갔었는데 공항 가자마자 겉옷 벗었어요. 아, 그렇구나. 되게 따뜻하구나. 도착하면. 엥, 미국 가요. 네, 미국에 유학 갑니다. 뉴욕 춥던데, 어릴 때살 때는 뉴욕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왠지 못 봐요? 아니요? 저 방송해요. 자, 위에, 자, 공지 뭐야, 이거, 뭐냐, 핀 해놓은 거 읽읍시다. 자주 묻는 질문 1. 미국 뭐 하러 가시나요? 뉴욕이요. 몇년 가시나요? 4년이요. 가서도 방송하시나요? 네,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가실 때 가족들하고 같이 가시면 패딩 입고 공항 가셨다가 가족들한테 건네주고 가시면 될 듯. 아, 맞다. 천재야, 천재. 그럼 되죠. 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제가 인형을 너무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부피도 없고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가방에 넣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큰 시나무를, 리오라가 선물해준 시나무를 인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가져가고 싶은데, 안고 가려고요. 안고 가려고. 사람들 이상하게 봐도, 아, 제 애착 인형이에요 하고 그냥 안고 달라고. 그거 가방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조금 제 계획이 이거예요. 조금 큰 종이 쇼핑백을 챙겨가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넣는 거야. 맞아, 인형도 S를 찍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저잠못 자요, 뿌잉! 하고 들고 갈 거예요. 그거랑, 제가 도쿄 디즈니시에서 직구를 한, 이제 구매 대행으로 직구를 한 완전 귀여운 곰돌이, 약간, 뭐라 하지? 담요가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매를 했던 담요가 있는데, 무려, 돈을 더 주고 직구를 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근데 걔를 너무 챙겨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아마 뒤집어 쓰고, 저 시나모로를 안고, 그러고 가면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쳐다볼 듯. 안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뜯어보면 대참사. 다행히 엑스레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겠죠, 뭐. 네, 이게 담요가 어떻게 돼 있냐면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약간 망토처럼 입을 수가 있는데, 그게 모자가 곰돌이 귀가 딱 이렇게 있고, 딱 뒤집어 쓰면 이제 곰돌이 귀가 이렇게 딱 있고, 이 리본이 망만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담요가 있어요. 근데 꼭 가져도 가고 싶고. 시선 집중. 당연히 타선을 이제 샤샤샤샤 해가지고 증거 인멸해야죠. 뭐 내려서는 뭐 어쩔 거야. 그냥 딱 이제 종이 가방 준비해 감고 딱 열어가지고 인형이랑 망토 딱 넣고 망토래 담요 딱 넣고 이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고 빵 누나를 보러 갈순 없잖아요? 빵 누나가, 저기 뭐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고 첫 인상을 그렇게, 그거 좀 에바잖아. 이미 담요가 아니라 망토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급이에요. 이게, 그것도 있어요. 단추도 있어가지고 망토를 이렇게 두를 수도 있어요. 지금 눈치챘는데 머리 위에 푸딩 올려두셨었네요. 네, 맞아요. 푸딩 먹고 싶어서 올렸는데. 탱글탱글해. 처음부터 있었나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모르셨죠? 위화감 없음. 너무 자연스러워, 그쵸? 모를 줄 알았다고. 방송 시작 10분 정도 지난 뒤에서야 알았어요. Maybe Tony will pick up some Spanish. I've heard it's a pretty easy language to learn. I want to. I actually want to learn Spanish for a while. But, let's see if I'll have enough time. 푸딩 이제 보호색이야. 와! Gracias!
can teach you. Ah, I'll see if I can make some time for it. Yeah. To actually learn Spanish, because I have to go to school. Like, schoolwork plus streaming plus learning another language? Kind of hard. 코스프레복은 안 갖고 가시죠? 어, 코스프레는요, 저희, 저, 영어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저희 17일, 언제야? 내일모레! 내일모레 이제 저희 토냐 코스프레 할 거거든요? 토냐가 토냐 코스프레를 하는 토냐 셉, 인셉션의 그런 뭔가 토냐가 토냐가 토냐 하는 그런 걸 할 건데 이제 그거는 챙겨 갈 거고 그거랑 이제 크리스마스 복장? 의상이라 해야 되나? 코스프레까지는 아닌데 이제 뭔가 그거 챙겨 갈 것 같아요. 빵 누나라는 분은 지인분이신가요? 그 유나라고 또 영미권 버추얼 유튜버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나. 유나! 토냐의 토냐의 토냐에 의한 토냐를 위한 토냐 코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미콘 못해도 세 번 갈 수 있으시겠다. 아, AX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궁금했어. 네. 내 토냐 복장 노출 꽤나 노출이 있어요. 어디요? 그 제가 이거를 이제 주문 제작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작해 주시는 분께 제작을 맡겼는데 제가 사실 그냥 후드티 재질로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를 안에 약간 기모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옷이 좀 우람해졌어. 옷이 좀 뭔가 뻣뻣 우람해졌는데 그래도 대빵 귀엽습니다. 마법의 토냐고동님 혹시 전신샷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미래의 토냐가 기분이 좋으면 옷 가슴이 열려있어요. 근데 저 정도 가지고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임. 아,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좀 웃기긴 한데 저 찝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모다 보니까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으면은 그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완전 이렇게 열려요. 그냥. 그래서 지금 좀 옷이 에바여가지고 그 찝어야 될 것 같음. 그 이게 조금 틈이 있어야 되는데 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옷이 빳빳해가지고 그래서 저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옷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소리였는데 네네네 짠 이런 옷입니다. 아, 틈이 있는데 옷 자체가 묵직해서. 네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토냐의 키는 145이기 때문에, 그, 일반 사람들의 S 사이즈로 옷을 만든다. 이런 크롭 불가능해요. 저는 크롭을 입었을 때 한 번도 이런 크롭이 실현돼 본 적이 없음. 진심. 키가 작습니다. 예. 발바닥 파우치도 같이 주문 제작했어요. 이제 댕기옴 진짜. 왜 키가 작아요? 왜 작냐고? 왜 작냐고? 저희 모르겠어요. 유전자가 그렇대요. 작기 때문이죠. 하여튼 근데 저는 그 크롭티 처돌인데요. 한 번도 크롭티를 그 찐 크롭으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키가 작아서. 다 좀 짧은 티셔츠 정도의 느낌?
슬퍼 슬퍼. CU의 토냐 콜라보로 푸딩 안 나올지. 아, 먹고 싶다. 토냐 콜라보 푸딩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CU님들 열심히 홍보할 자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는데? 푸딩 먹고 싶다. 푸딩 먹고 싶다. 진심 토냐 콜라보 푸딩 나오면 맨날 사 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신 유학 가셔서 토냐가 토냐 푸딩 못 먹. 아니요, 저희는 직구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100개 수량 미국으로 배달시킬 거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면. 나오면 맨날 사 먹어서 몸무게 한 30kg 찔 거야. 괜찮나? 아니야, 그 정도 아닐 거야. 푸딩은 없으니 대신 도토리묵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르잖아.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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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안 상할까요? 그 아이스팩 해가지고. 도토리묵이랑 푸딩 너무 다른데? 저 도토리묵 사실 좋아해요. 근데 푸딩이랑 비교를 어떻게 푸딩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감히 푸딩이랑 비교를 해? 미국 택배 보니까 던지던데 푸딩 시체 보는 거 아닐지. 아, 진심 좀 무섭. 제가 이제 그 가구를 시켜야 되니까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케아에서 웬만한 큰 가구들은 이제 주문을 하려고 보는데, 아, 아주 벌써 좀 험난한 미래가 예상되거든요. 그거 언제 어떻게 다 조립하지? 물론 이제 좀그 저희 이웃 친구들 우리 신스 유나한테 좀 SOS 쳐야겠지만. 그래도 잘 조립해야 되는. 그거 택배사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아우. 김영환님 10,000원 감사합니다. 토냐는 키도 작고 보잉보잉도 작고 남자친구도 없고 있는 게 닥쳐. 조용히 하라고. 뭐라는 거야? 뭐가 어? 이 너무해. 넌 토냐 차치 없잖아. 그럼 넌 여친 있냐? 토냐 가슴은 미국 갔어. 토냐 가슴 미국 갔다고? 아니거든. 아니거든. 서로 극딜하면서 그 스피드 퍼지고 있어. 아, 그럼 내가 미국을 가면 돌아오는 거네. 됐네. 그러네. 아, 화물로 먼저 보냈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먼저 보낸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남친이 있냐고 극딜을 넣을 거면 당신은 여친이 있으신가요? 님이 여친이 없으면 그거 둘다 아픈 거임. 나를 놀리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아픈 거라고 그거. 전 있어요? 진짜? 저리 가. 너무하네 진짜. 저희 김환자 배날까요? 당신 가만히 있어봐. 어딨어? 타임아웃! 시간 설정할 수 있나? 안 되나? 기본. 300초? 아, 잠깐만. 너무 쎄. 미안. 잠만. 안 되네? 못 바꾸네? 죄송합니다. 나한 5초 생각했는데 300초? 너무 쎘는데? 5분인데? 어딜 감히? 여친 있다고 기만을 해? 어? 아, 죄송합니다.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한 5초 생각했거든요? 약간, 5분 좀 쎄네. 김영원님, 만원 감사합니다. 속상하오. 아, 미안. 아, 죄송해요. 아주 담갔네. 아 유료체.
이게 뭐야? 갓은 화물이라고? 별것도 없네. 공짜로 보내줄게?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어? 원하는 게 뭐야? 나중에 나의 찐 진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려고. 나중에 내 3D 움직이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려고 이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놀릴 것 같아. 내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와도 놀릴 것 같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 날 조용히 해봐. 그때 환호하면 될 뿐? 아, 그런가? 잠깐만, 근데 왜 300초나 잘린 거지? 아, 스팸했다고 느꼈나? 아닌데? 왜 이러지? 찾아보고 있군요. 아니 왜 된 거지? 왜지? 나이봇이 이상해요. 토냐에게 초원 주어야지. 토냐에게 토냐. 나 이해 못했어. 아, 토냐에게 천원 줘야지. 아, 감사합니다. 에스비즈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초원 줘야지. 그래서 뭘 준다고? 천원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과자 사 먹을게요. 아, 맞아, SDG님이 저번에 그 빼빼로 나 주셨거든요. 막혀요. 입이 막혔어요. 어떡해. 우리 나잇봇이 좀 이상하네요. 어쩌나.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걱정 마셈. 하여튼 그래서 저희 그 이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SDG님이 토냐 선물이래 하고 주셨음. 감사합니다. 맛나게 먹었어요. 덕분에 빼빼로 맛있어.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아니 근데 몰랐다니까요. 진심. 아니 그 이거는 내가 배난 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결백해.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결백해. 본인이랑 결백하지 않음. 퀴즈 내볼까? 어떤 퀴즈요? 하, 물어보셈. 다 물어봐. 오늘의 방송 컨셉,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책은 받으셨나요? 깜짝이야! 책은 받으셨나요? 어떤 책이요? 다음에 김영원님 만원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나를 찾아. 아니 잠깐만. 안돼. 투네이션 리모컨이 없어졌어. 잠깐만. 미안해. 아니 근데 이제 되지 않았나요? 이제 됐을 것 같은데.
이제 5분 끝났을 것 같은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찾아낸 건 처음이야. 마음에 드는데 당신? 어머나. 아직 어머나, 안 됐어요, 어머나. 귀에. 엔드스 아직 안 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투네이션 열었거든요? 님들 거 다 읽을 수 있음. 아, 투네 퀴즈. 저 이거 처음 해봐요. 투네 퀴즈가 뭐예요? 투네로 이거 퀴즈 하는 뭐예요? 제가 뭔가를 활성화 시켜야 하나요? 어? 어, 아, 플레이에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뭐야, 뭐야? 아, 아, 와, 대박. 이게 뭐지? 그, 도전. 아, 이거 뭐지, 뭐지, 뭐지? 근데 이거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보시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드리지? 잠만, 잠만, 잠만. 이거 처음 해봐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보이진 않아요. 아, 띄워, 아, 띄워드려야 되는데. 아, 화면 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투네이션. 크롬. 윈도우 캡처. 어, 아니야. 투네이션. 이거 뭐지, 이게? 오라라라라. 오라라. 오라라. 뭔가 이상해요. 잠시만. 림미디 본사에 받는 사람 토냐님 이름으로 책 한 권 보냈는데 잘 도착했나 모르겠네요. 책을 보내셨어요? 무슨 책을 보내셨지? 감사합니다. 책, 책? 무슨 책일까? 어떤 책을 보내셨을까? 진짜 궁금하네. 뭘 보내셨지? 어, 조슈리요. 투네이션. 아, 됐다. 요건 거 같은데요. 자, 이거래요. 기다려.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아니야. 사라졌어. 가지 마. 이따. 이게 초성 퀴즈 같죠? 초성 퀴즈. 가시기 전에 본사 들러서 찾아보셔야 될 듯. 알겠습니다. 빨간 책 아닙니다. 빨간 책. 어자. 티, 니은, 이응, 기억, 이응. 치읓, 이응, 지읒, 이응, 지. 토냐. 에게. 토냐에게 1,000원 줘야지. 근데 이응이 있는데, 여기? 토냐에게 5,000원 줘야지! 어? 토냐에게 5,000원 줘야지. 이거 띄어쓰기 하면 안 되나요, 혹시? 아, 안 되는구나. 토냐에게 5,000원 줘야지. 된 건가요? 아니야? 된 건가? 저 뭘 했나요? 아, 띄어쓰기 없어요. 아. 아, 예제예요? 걔는? 그 뭐가 안 된 건가? 응? 아, 저도 화면이 안 떠서 모르겠는데? 잠시만. 어, 후원수단에 영상공유 룰렛 퀘스트 그림 후원 럭키박스 플레이. 어, 되어 있는데. 아, 럭키박스처럼 위젯을 새로 띄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어서서 Monix, thank you so much for the donor. Hello, Tonya, can I have the pudding on top of your head? No, it's mine. It's mine. 잠깐만, 그러면 기다려봐. 투네이션. 자, 빨리 설정하고 오겠습니다.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 럭키박스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투네이션 슝. 여기서 위젯 후원 관리. 이거 아닌가? 플레이! 있다 있다. 아, 새로 생긴 기능. 아,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신기한데? 플레이 위젯. 오, 요거다, 요거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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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브라우저. 됐나? 이건가? 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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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죠. 어. Can we trade pudding for 20 pieces of takoyaki and nuggies? We'll think about it.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도전! 하면? 뜨나요? 어, 뜨네, 뜨네, 뜨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대박, 신기하다. 자, 그러면, 어. 니은 기역 기역 티은 니은 토냥의 가슴? 미음 기역 기역 미국 간 토냐의 가슴 실화냐? 당신 당신 나와봐. 누구야? 황소자리 당신 나 물소자리 당신 나 물소자리였네. 미국 간 토냥의 가슴 맞기만 해봐. 맞아? 아이씨 아 킹브라더 싫어냐고.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와 저녁밥 감사합니다. 와 대박. 이런 초성 퀴즈네요. 초성 퀴즈. 오 대박. 오 여기다 둬야지. 요즘에 신체 부위가 몸에서 탈출도 하는 건가? 아니 원래 그런 게 있죠. 어 가끔 탈출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그래서 납작. 아니 야 정말. 하여튼 또 한국어 방송할 때마다 신기한 기능들 하나씩 해볼 수 있어서 재밌네요. 토끼도 간 놓고 다니는데 호랑이도 가슴 놓고 다닐 수 있지. 아 그렇지 그렇지. 저희 자매분들이 저희 이제 언니 동생들이 좀 예, 좀 크세요. 어, 그럴 수 있지. 원래 이렇게 중간중간에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어받지 못한 종족의 유전자래. 아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짜증나. 아 빨리 말해줘. 빨리 뭔데 아 뭔데. 아 궁금해. 잠 못 자. 빨리 아 진짜 제일 킹 받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사람 화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 맞아 님들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완전 대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 그 뭐더라 그 아 그게 제가 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어떡하지. 아 아 님들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줄게요. 어 뭐더라. 아 나만 당할 수 없지. 이걸 이렇게 복수를 하시겠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리벤지 당연하지. 나 진짜인 줄 알았어 순간. 아 통했다. 먹혔다. 아 뿌듯하다. 나만 당할 수 없지. 뭐가 대박인데. 퀴즈 낼 돈이 없다. 헉 이런. 이걸 또 스플댐을 넣어버린다고? 아 당연하죠. 저는 어... 뭐라 그랬지? 말로 받고 대로 주는 호랑이. 토야님 나중에 영도 하실 계획 있나요? 여기 유튜브라 영도가 저작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안 돼요. 슬퍼. 미국에서 가슴도 까먹었습니다. 아니야 가슴 맛없어서 안 먹음. 아 걱정 마요. 저는 맛없어서 안 먹었어. 안 먹을 거예요. 저작권이 좀 아파요. 에, 누가 고르신다고 디즈니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방송 중간에 그냥 끊겨요. 디즈니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특히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방송 중간에 펑이에요.
기다려주지도 않아. 아니면은 막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좀 유명한 거나 아니면 저작권 빡센 애들은 그러더라. 그래서 영도는 막아놨습니다. 슬퍼요. 그걸 하려면 트위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텍스트원이랑 저건 게임이 최대. 맞아 맞아 맞아. 아니면 뭐 럭키박스 뭐 이 정도? 근데 그런 거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재밌잖아.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네. 김영아님! 만원 캐시 초성 퀴즈라고? 얼마나 어렵길래.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하고야 만다. 토냐... 푸사? 사랑? 토냐... 토냐... 설마... 에이 설마... 진짜? 아 맞춰서 빡치는데. 아 짜증나. 아 당신 뭐야? 씩. 아 이제 다시 배대버린다. 근데 이거 저 밴 그 기간 얼마나 길게 밴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하는지 모름. 어? 뭐야 뭐야?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잠깐만 아, 시간.. 아니 시간이.. 뭐야? 시간 왜 갑자기 이렇게 돼요? 나 몰랐어 근데 진짜 톤의 표현에 쏠려였단 말이야. 진짜.. 당신.. 전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되게 짧게 주.. 아 1분 주신 거였어요? 아.. 아 그렇구나. 세상에나. 김영원님 저희 멤버십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해요. 안 맞췄으니 솔로 탈출하는 걸로. 아 언제? 그래서 언젠데 그거. 그거 언젠데? 언제쯤이면 크리스마스에 님들. 아 그래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제 저희 유나, 빵 누나랑 신스랑 보낼 것 같네요. 다행이네. 올해는 아님. 올해는 혼자 아님. 그걸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근데 저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래서 당신은 뭘 사셨는데? 너희 버나드님 되게 소중하게 수고하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감사해요. 토냐님 요지 잘하시니 가능할 듯. 아 그냥 생겼어요. 아예. 님들 저희 그 김한자 추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한자를 추방하라. 유노합니다. 매달죠. 나 한 10초 했으면 좋겠는데. 10초 정도가 좋은데. 또 한 5분이면 좀 죄송할 것 같은데. 잠깐만 나 유튜브 세팅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기다려봐. 이거를 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개연성이란 말 아시나요? 얼굴이 개연성. 아 예. 전 귀여우니까 괜찮음. 응? 귀여워서 미안해. 여러분 제 쇼츠 보셨나요? 빨리 보고 오세요. 안 보고 오셨으면.
길드장님이 롯데월드 썰푼 거 보면 토니아님 가능할지도. 매일 2시간씩 듣고 있어요. 진짜? 그 쇼츠를 2시간씩? 대단한걸? 빨리 안 보고 오셨으면 보고 오세요. 그 츄! 가와이 쿠테 고메 오마레 데키차 아테 고메. 작곡곡으로 너무 좋아. 오 다행이다. 그거 풀곡을 부를까 하다가 아 또 뭔가 쇼츠로 올리는 게 짧고 굵을 것 같아서 쇼츠로 올렸는데. 아 유튜브는 타이머 5분 고정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또 죄송해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하루에 두 번 5분 배는 좀 너무하잖아.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번 주 방학에 한국 가는데 토니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그러네요. 벌써 겨울방학이겠네. 대박이다. 그럼 잠깐 왔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냐 누나. 안녕하세요 콘토냥. 친구들한테도 입 벌린 다음에 먹이고 있어요. 아 잘 오겠습니다. 빨리 그 퍼서 입에 약 떠먹여줘. 빨리 미국 설날 때 떡국 할 예정이신가요? 떡국? 모르겠네요. 유나가 만든다고 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떡을 잘 안 먹어서 만둣국이면은 만들 수도? 근데 사실 아마 그냥 유나가 설날 때 만드는 음식이 그 무엇이든 아마 그거 만드는 거 도와주지 않을까. 어? 객관식 퀴즈 예제 봅시다. 짜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명소는? 저 진심 모름. 저 모르는데요? 어떡하지? 그랜드 캐니언이 어디 있지? Death Valley, Monument Valley. 어디지? 데스밸리? 아, 그랜드 캐니언 애리조나에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사실 모름. 또 뭔가 데스밸리가 많이 나왔으니 맞겠죠 뭐. 찍습니다 이번으로. 데스밸리 찍어서 틀리면 누구 탓? 당신 탓. 당신 탓. 맞네? 뭐야 대박. 뭐야 똑똑하지 않냐? 똑똑하지 않냐? 뭐야 5,000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와 근데 대박. 뭔가 그랜드 캐니언 아닐 것 같았어. 왜냐면 뭔가 왠지 캘리포니아라고 거리가 멀었거든. 그 job you passed. You're a Los Angeles State now. 자, 세계사 시간에 저희 세계사 쌤이 굉장히 졸리신 분이어가지고 많이 졸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계사랑 관련 없고 세계 지리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뭐 배웠지? 저 고등학교 때 세계사랑 뭐였지? 사탐? 하여튼 네, 전 문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리를 진짜 지지리 못해요. 저는 길 찾기 이런 거 진짜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나? 맨날 가는 학교인데도 가끔 길 잃고 지하철 반대로 타는 거 기본이고 일본 가서도 지하철 반대로 탄 게 몇 번인지 모르겠고 세계사에서 그랜드 캐니언이 나올 만한 그런 게 있었나? 세계사는 딱히 없었던 거. 세계사는 약간 사건이나 인물이 중심이지 약간 장소가 중심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길을 못 찾아요. 진짜. 그리고 맨날 지도 탓하는 사람. 지도가 이상했어 이러면서. 3만원 캐식 객관식 퀴즈라고? 잠시만. 감사합니다. 도전. 토냐의 솔로 탈출 예정 날짜는? 저 인간 내가 죽여버린다. 당신 일로와 빨리. 나 이거 할래. 빨리.
빨리 인정해줘. 이거 딱 봐도 다 미거거든요 지금. 시간 4분 있대요. 4분 이번엔 조금 시간 길게 주셨는데 진짜 가능성 있는 걸로 골라봐요. 진짜 가능성 있는 거? 한 날이 왜? 왜? 어때서? 저런데 이제 3번인 거지. 아 그런가? 아 아닌데. 근데 마우스 안 보이는데? 어 마우스 안 보여요? 어 안 보이네. 저는 10년... 10년? 아니야 왠지 저번 사고를 했을 것 같아. 아 또 알아요? 막 갔는데 막 학교에 갑자기 핫가이가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 죽으면 탈출할 수 있는 거냐? 모르죠. 누가 알아. 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근데 왠지 사고라고 했을 것 같아. 토냐 방송에서 밴당하면 그건 호환인가? 밴당하면 그건 그냥 배고픈 호랑이가 님 먹어 치운 거임. 자 벌써 만 살이거든요. 사후? 제가 죽으면 몇 살이지? 토냐님은 유학생활 중에서도 안 사귀고 열심히 학교 플러스 방송생활 하실 것 같아. 하... 님들 너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좀 곤란한데요. 좀 이렇게 격려의 말이라도 해달라고. 좀... 그... 희망이라도 좀 달라고? 스팟떡 좀 안 잡아먹지. 근데 하여튼 저는 사후 예상합니다. 봅시다. 정답! 아니야? 아니야? 얼만데? 10년인가? 산초 캐시 감사합니다! 와! 근데 졌어. 졌는데 사후가 아니라니. 왜 그래서 1년? 왜 1년이야? 어 그래? 나쁘지 않은데?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알싸! 아 문제가 희망편이래요? 아... 우리가 토니아 누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아... 새해 목표? 1년이면 누군가 꼬시겠지 싶어서. 아니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서 당하겠어. 나는 약간 한 3번? 3번 아니면 4번 예상했는데. 헤헤 고마워. 아 저도 놀리시려고 한 줄 알았는데. 제 새해 목표는 그러게. 님들 새해 목표 있어요? 벌써 지금 뭐 크리스마스도 안 됐는데 새해 얘기하기 웃기긴 한데. 근데 해외 유학 생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세 달쯤부터 향수병 엄청나게 와서 어떻게든 사귀는 사람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저는 이제 그래도 가까운 친구 중에 저희 빵 누나도 있고 신수도 있고 정말 가까이 사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해야 되나?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재판 이기는 거? 혹시 소송 거르셨어요? 이런 꼭 이기세요 진심.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회사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세상에 진짜 재판 이기시길 바랄게요 진짜. 화이팅! 진짜 응원합니다. 아이고 여태 잘 이기다가 이번에 한 번 졌다고요? 세상에 괜찮아요 다음번에 이길 수 있어. 내년에 소방관 되기? 진짜 너무 멋있다. 소방관도 시험 봐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엄청 빡세죠, 그쵸? 아, 진짜 존경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진짜. 내년 3월에 필기 있어요? 할 수 있다! 진짜 같이 열심히
내년 4월이면 저도 아마 중간고사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제가 학기가 다...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파이팅! 할 수 있다. 토니한테 만 원 주기. 할 수 있다! 이건 더더욱 현실적이다. 가능하다. 6개월쯤에 사귀는 사람 많이 봄. 헤헤. 나도 할까이? 아, 나도? 나도? 내 옆에 할까이? 저 내 중간 언젠지 몰라요. 저도 잘 모름. 가서 시험 보면 보는 거겠죠 뭐. 근데 토니아 누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것도 우리랑 사귀고 있는데. 당신 꿈 깨세요. 당신 당신들 내 비상식량인 비상식량. 누가 누구랑 사귄다고? 하? 저도 주변에서 좀 봤고 다른 곳에서 대학원 생활하던 친구도 많이 본 케이스. 아니 근데 많이 외롭긴 할 것 같아요. 특히 혼자 가면. 그리고 아 맞아, 저희 서천 오빠도 유학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인교회 갔다 하더라고. 전 얼마 뒤에 거의 10년 만에 한국 들어가요. 한국 가면 이거 하면 좋다 싶은 거 있을까요? 거의 10년 만에 오신다고요? 10년 만에? 한국 가면 이걸 하면 좋다. 도와줘 여러분. 뭐가 있지? 혹시 남자친구 있다고 자랑하고 싶으실 때 말하시면 하루 정도 사귀어는 드릴게요. 해도 너는 아니거든? 진짜 내 자존심 스크래치. 맴이 아파. 슬프네. 아 그럼 땡길 때 한 번씩 봐준다는 거잖아. 2등 아닌가? 미국 가서도 요리 방송 하시나요?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차를 못 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유나가 재료 사러 갈 때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요리 방송 준비하는 정도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방이 있고 하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빵 누나를 좀 믿고 같이 좀 차 타고 따라가야 돼서. 네네네, 같이 이제 마트 갈 때 따라가서 사올 수는 있어요. You'll be living with Yuna? I'll be living in the same apartment. We're like apartment mates. Yeah. 미국 가면 H마트 다니나요? H마트가 뭐예요? 약간 한인마트인가요? 한인마트 약간 김치 필요하면 갈 것 같은데. 근데 웬만한 건 다 뭐 큰 마트 있으니까 김치 같은 건 아니면 진짜 찐 한국에만 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아 그게 가장 흔히 보이는 한인마트. 와 신기하다. 한아름도 있어요? 오 꽤 크고 좋아요. 오 신기해. 아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다면 롯데타워가 생겼어요. 롯데타워가 생겼어 그 사이에. 오시면 한번 구경하세요. 완전 높은 타워가 하나 생겼거든요. 롯데월드 옆에. 미국 가면 BCD 가보세요. 북창동이라고 유명한 순두부집 있대요. 미국에서 유명한 순두부집을 먹어야 돼요? 아 맞아, 무한도전이 조경을 했어요. 맞아. 근데 미국 가서 북창동 순두부집 좀 멋있는데? 이름이 북창동이에요? 한번 찾아볼게. 신기하다. 무한도전 종영되고 한국 프로 안 보게 된 듯. 무한도전 재밌었는데.
아, 북창농이라면 촌스러워서 BCD라예요? 북창농 순두부. 차라리 지금 순두부 먹으러 가는 게 좋을 듯. 아, 한국에도 북창동 체인점 많아요? 아, 신기해, 신기해. 한국의 북창동 맛과, 미국의 북창동 맛을 제가 보고 갈 수 있다면? 맛을 보고 후기 알려드림. 궁금한데? 일단 한국에도 맛있긴 해요. 아, 하긴. 본토의 맛이라는 게 있죠, 또. 저 순두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두부 종류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밥 먹기 싫을 때 두부로 대체하는 편? 두부 맛있어. 순두부 저도 엄청 좋아함. 그쵸, 그쵸. 순두부, 약간 매운 순두부도 좋은데 원래 초당 순두부 같은 거에 뭐냐, 간장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 20달러 한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순두부 찌개 한 그릇에? 진짜? 와, 너무 비싸다. 아니면 뭐 정식인가요? 10년 전쯤에 12달러였다고요? 오우 쉣. 미쳤는데? 한국에서 순두부면 거의 10,000원대면 먹지 않아요? 10,000원 정도, 10,000원 이하 음식 아닌가? 하긴 근데 롯데타워 같은 데서 순두부 1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미국의 한식은 한인타운 가지 않는 한 전부 한국보다 맛이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맞아, 싸면 요새 8,000원. 8,000원 이하는 잘 못 봤어요. 순두부 얘기하다가 저도 순두부 땡기게 됐네. 그쵸? 와, 약간 매콤한 칼칼한 순두부. 거기에 이제 님들 어떻게 드세요? 순두부에 계란 다 익혀 먹는다, 깨먹는다. 저는 100% 깨야 되거든요. 술안일 때 깨먹어야 됨. 반숙? 반숙? 풀어 먹어요? 저 주는 대로 먹어요? 아, 주는 대로 먹는 거 괜찮지? 계속 풀어먹는 게 국룰 아닌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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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풀어놓죠, 이렇게. 아, 풀어넣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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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거에서 노른자 있을 때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이게 쫙 노른자가 이렇게 쫙 이렇게 퍼지면은 그때 한 입 먹고, 또 풀어가지고, 익으면 또 먹고. 잘 안 먹어요? 아. 아, 최고다, 최고. 노른자 밥에 올려놓고 국물 몇 번 넣고 비벼 먹습니다. 아, 맛있겠다. 저는 살살 익었을 때 그대로 한 입에 통째로 넣는 걸 좋아하는 편. 아, 저도. 보통 풀어서 줘요? 저는 보통 가면은 그냥 통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약간 덜 익었을 때 먹을 수 있는데. 아, 그렇구나. 하심 순두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슥슥 풀어서 먹는구나. 신기해요. 제가 원래 한식을 별로 안 먹었는데 또 막상 미국을 가려니까 막 닭갈비부터 시작해서 온갖 매콤한 음식이 다 땡기는 거예요. 막 매운 오징어 볶음부터 시작해서 닭갈비 뭐 그래서 이런 거 먹고 싶어. 오, 군침도라. 오, 치즈 잔뜩 올라간 닭갈비 이런 거 있잖아.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제가 갑자기 닭갈비 만드는 방송 할 수도 있어. LA에도 있을 건가 있지 않을 거야. 비싸서 그렇지.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이제 수입 음식이니까. 만약에 미국 서부 가시면 한인타운 큰 곳들이 많아서 한식은 괜찮을 거예요. 맛있겠다. 누룽지 볶음밥 짱인데. LA. 그 약간 눌러붙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룽지 볶음밥?
그거 해가지고 볶음밥 이렇게 착 해놓으면 밑에 약간 누룽지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이렇게 싹싹싹 긁어가지고 매콤한 양념에. 아 그만 그만합시다. 아, 배고파. 그 닭갈비 먹고 나면은 그거 네 맛있는데. 하... 좋습니다. 한국인 특 얘기하면 무조건 먹는 얘기로 빠짐. 싫어. 진짜. 토냐님, 토냐님 타코야끼 미국 가면 드실 수 있으려나? 그 냉동 타코야끼가 있대요. 근데 맛없으면 그냥 제가 타코야끼 그 틀 사가지고 만들어 먹을 거예요. 석쇠에 구워 먹는 닭갈비. 근데 저 들었는데 냉동 타코야끼가 있대요. 근데 저렴하대. 그런데 이제 맛이 없다는 얘기가 그러네. 여기도 나오네. 맛없죠. 그래서 진짜 맛이 없다 에바다 하면 이제 타코야끼 기계를 사서 틀 사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걸로. 냉동 타코야끼 즐겨 먹는데요. 에어프라이어나 기름 왕창에 튀기면 그럭저럭 먹을만해요. 에어프라이기요. 에어프라이어가 아주 진짜 요물이에요.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만들어주면 에어프라이기 한번 해볼까? 토냐 누나는 여권 갱신했어요. 이번에 여권 갱신했는데 거표지가 파랑색. 저는 미국 가야 돼서 여권을 갱신을 했는데 언제 했지? 저번 달에 했나? 근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고 딱 열면 약간 카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 첫 표지? 그 제 얼굴 나와 있고 막 개인정보 적혀 있는 페이지가 옛날에는 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칩 들어 있는 카드처럼 되어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플라스틱이에요. 전자여권식으로 나오던데요. 신기해. 아 이번에 그러면 비자 신청 다시 하고 면접 이런 것도 보신 건가요? 네! 비자 신청 처음 해봤는데요. F1 학생 비자 신청하고 면접 보고 다 승인이 돼서 비자가 찍힌 그 여권이 날라왔습니다. 네. 21년 9월부터 파랑으로 변했다고 해요. 아 진짜 얼마 안 됐구나. 그럼 그 뜻은 애기 21년 9월 이후에 태어난 애기들은 아니네. 그 전에 태어났어도 처음 여권 만드는 건 파란색이겠네. 신기하다. 여권은 좀 귀찮긴 한데 또 만기 되면 갱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언제 어떻게 내가 갑자기 해외를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면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어디 급히 가야 되는데 여권 갱신이 안 돼서 막 며칠이 걸린대.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까.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빠르니까 괜찮긴 해요. 그거 하루만 3일이면 나오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짱이에요 진짜. 미국은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저희 조카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주 쪽에 있는 조카가 이제 아파서 그 수술받은 그 조카인데 이제 한국 그 시민권도 있으니까 아예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 의료 관련된 걸 하려고 했나 봐요. 미국이 워낙 자국민이어도 비싸니까. 그랬는데 여권일 갱신을 해야 되는데 여권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급하게 빨리 만들어달라고 저희 사촌오빠가 시카고 거기 대사관 가가지고 엄청 사정사정을 했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미국에서 했던 그랬다네요. 느려 다 느려. 여권 만들 때 돈 들고 해도 10년짜리 만들어놔야 나중에 덜 괜찮죠. 아 진짜요. 네. 여자는 원래도 단수 여권 안 하나요? 단수 여권 이 뭐죠? 단수 여권?
단수 여권. 병역 미필자에 대한 단수 여권 제도 폐지했다는데요? 아닌가? 뭐지? 단수 여권이 뭐예요? 저 사실 잘 모름. 아, 이게 1년짜리 여권이에요? 몰라요. 저는 1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해외는 안경도 2주씩 걸린다던데. 와, 진짜 오래 걸린다. 일본도 비자 개시하려면 한 달은 걸려요? 와, 역시 한국이 빨라요. 한국 길어야 일주일이면 웬만한 건 다 되는 것 같던데. 역시 빠름의 민족. 아, 남자는 원래 군대 안 갔으면 1년짜리 여권만 내줬어요. 진짜요? 와, 에바야. 와. 아, 귀찮았겠다. 아, 근데 진짜 행정처리 너무 답답하고요. 그 집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데 거기서 이제 I20를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메일 답변을 드렸더니 아, 네, 확인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계속 못 받았대. 그래가지고 다시 똑같은 메일이 온 거예요. 아직 못 받았는데 그 너의 그 프로세스 처리해주려면 빨리 보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예, 아, 제가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에도 넣어놓고 혹시 못 보실까봐 구글 드라이브 올려서 링크도 첨부해드릴게요 이러고서 보냈는데 또 못 받았다고 와가지고 슬슬 빡치기 시작했어. 나 두 번이나 보냈다고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화나가지고 야, 니네 포털에 그 올리는 게 있어요. 뭐지? 그 통장 잔고 증명서인가? 그런 거를 올려야 되는 포탈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도 올리고 진짜 첨부 파일에다가도 넣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도 넣어서 링크를 줬다. 줬거든요? 줬는데 거기서 또 안 못 받았다고 와서 유나한테 돈 좀 받았습니다. 아니 얘네가 계속 못 받았다는데 이거 어떡해 하고 울었더니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그 카운트 데스크 가서 얘기해줄게 그래가지고 해결됐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 너무 열받았음. 그것 때문에 거의 일주일 이상이 딜레이가 됐어요. 진짜. 해외에서 이민국 사무소 가면 진짜 답답해서 지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진짜. 하여튼 그랬네요. 그치만 빠름빠름은 한국이 최고다. 외국은 다 느리다. 특히 행정 업무 진짜 느려 터졌다. 그래도 유학 사랑하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녀와야죠. 네. 편의성 면에서 한국이 빠르고, 막, 배달 같은 것도 짱이고. 저 미국 가면 이제 저는 배달 음식이 좀 많이 못 먹는다라는 게 슬펐어. 미국에서 정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졸업하고 거기서 취직을 해가지고 뭐 바로 비자 갱신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한참 뒤 얘기예요. 진짜 한 4년 후 얘기라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배달은 다 되는데 이제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너무 비싸서 시켜 먹을 수가 없어. 이 가난한 유학생은 힘듭니다. 네, 배달비가 네, 배달은 돼요. 배달은 돼요. 너무 비싸가지고. 유학생들 다들 졸업할 때 되면 귀국할지 남을지 고민 많이 함. 그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토냐가 가난? 발톱 쬐고 협박하면 되지. 야, 돈 내놔. 그래서 돈 내놔! 이! 안 주면 핥혀버린다. 하긴 그래서 냉동 음식만 먹었음. 그니까 너무 비싼. 미국 가면 치킨 드시기 어려울 텐데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안 그래도 어제 맘터에서 그 닭강정 먹었습니다.
키 145인 호랑이면 진짜 큰 거죠. 진짜 이따시만한 호랑이지. 배달시키면 기본적으로 10불 이상 추가. 너무해. 너무 비싸. 에바야. 근데 음식값 자체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곰, 곰이라고. 와, 토냐 귀엽다. 아, 고마워. 저희 내일은, 맞다, 아, 나 계속 내일 미호리랑 가라오케 있다고 말해놓고 내일 방송 뭐였지? 이러고 있었어. 하여튼 저는 이제 마저 싸던 짐을 좀 싸야 돼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 미호리랑 저희 가라오케 콜라보가 1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십쇼. 와서 보라고. 노래 리스트 정했나요? 이번에는 노래방에서 할 거라 오프 콜라보거든요? 아니 노래방을 갈 거라서 그냥 인기 차트 내리다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를 것 같은데. 500알 너무 재밌었어요. 덕분에 뭔가 이렇게 재밌는 초성 퀴즈? 이런 것도 알았네요. 신기하다. 언학화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재밌었어요 500알. 노래방이라 애매하긴 하네. 그쵸?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내일 봐요. 옆방에서 오타쿠 노래가 들린다? 세상에. 아저씨 나이가 들어서 500알이 뭔지 찾아봤다. 오늘 뱅속 알찼다. 사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내일 봐요. 안녕. 오타쿠냐. 저 혹시 넘어갈 방송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이드. 어디 보자. 누가 방송을 하는가? 없네. 그렇다면 내일 방송 대기실로. 어? 아 진짜요? 미오리 시작하나요? 잠시만 미오리한테 보내야지. 기다 가서 기다리십시오. 미오리에서 왔어. 알겠다. 저챗 이거죠. 맞는 것 같아. 11시 45분에 시작한대요. 딱 됐다. 가서 기다리시다가 미오리 방송 보고 오십시오. 안녕. 대기방으로 레드할게요. 잘가. 빠이빠이. 내일 봐요. 랑.